자, 그래서 민성이 씨의 10이고요. 뭐 배웠나요? 그렇죠. 오늘은 그동안 했던 거랑 조금 다르게 등장인물이 3명입니다. 됐습니까? 네. 그동안은 A하고 B 둘이서 대화했다면 지금은 A하고 B하고 C가 있고요. 그리고 주의해야 될 거는 뭐 이렇게 A, B, C가 있다 합시다. TV 안 켜져 있나요? 안 켜져 있나요? 자, 그동안은 나오죠. 그동안은 이렇게 A하고 B가 둘이서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았다면 지금은 이렇게 세 명이서 대화를 하는데요. 자, 뭔가 둘은 서로 이미 아는 사이입니다. 이미 아는 사이. 이렇게 이미 아는 사이. 이 둘은 처음 만난 사이예요. 그래서 누구랑 누구가 서로 이미 알고 있는 사이. 누구랑 누구가 처음 만났는지 생각하면서 학습을 하셔야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일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Hi, F. 저 인사하는 거죠. 오케이, 전에 인사하는 거 배웠는데 Hi 해도 되고 또 뭐 해도 됐더라. Hello. 그렇죠. Hello 한번 써볼까요? H 그 다음 뭐? A L L O 할로? 할로? 헬로, 하이.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모르고 있으니까 또 기억하셔야 되겠고 선생님 알려드렸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헬로, 하이는 처음 만나는 사이에 하는 인사일 수도 있고 이미 알고 있는 사이에 하는 인사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사람 이름이 누구일지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일단 지금 이름을 알 수 있나요? 지금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알 수가 없죠. 이게 말을 하는 사람 이름은 모르지만 이 말을 듣는 사람의 이름은 알 수 있네요. 이 말을 듣는 사람 이름은? N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했네요. Hello, N. 그러니까? Hi, N. Hi, N. Hello, N. 그랬더니 Hi, Sam. Hey, Hi, Sam.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 말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Hi, Sam. 누군가? Hi, Sam. 누가 말한 거예요? 몰라요. 알 수 없어요, 이름. 당연하게 N이죠. 그럼 이건 누구예요? 쌤이죠. 처음에 말을 한 사람 누구예요? 쌤이. 쌤이 뭐라고 말했어요? Hello, Anne. Hello, Anne. 했더니 Anne이 그 말을 듣고 Hi, Sam. Hi, Sam. Hi, Anne. Hi, Sam. 됐습니까? Hi, Sam. 했더니 계속해서 Grandpa, this is 계속 말하세요. Hmm. 할아버지, 이쪽은 쌤이에요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뭐죠? Grandpa, this is okay, speaking 했나요? Speaking 녹음해서 쌤한테 보냈어요? 뭐 맞네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안 하고 있어요? 학원에서 하고 갈래요? 집에서 자꾸 까먹으면? 그것도 뭐 좋은 방법이긴 하네. 어?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네. 그것도 뭐? 좋은 방법이긴 하네. 좋은 방법이긴 해. 그래서 할아버지 이쪽은 쌤이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할아버지 이쪽은 쌤이에요 라는 표현 영어로 하면 Hi, Grandpa, this is Sam. 네. Grandpa, this is Sam. 뭐라고요? Grandpa, this is Sam. Grandpa, this is Sam. Grandpa, this is Sam. Okay, Grandpa, 써볼까요? G R A
This. This 써보세요. THIS. Okay. 그래서 이거 한번 효과의 소리. 그래. 그래. 이거 소리. 파. 그래파예요. 그래파 할아버지는. 그래파예요. Grandpa, this is Sam. 아, 그, 붙여주는 거. 그래파 아니고 그랜파죠, 그랜파. 응? 그래파가 아니고. 아. 오케이, 자, 이 말 하는 사람 누굴까요? 앤이 말하는 거고. 이 그랜파는 누구의 할아버지예요? 앤의 할아버지. 앤의 할아버지죠. 어? 그랜파, this is Sam.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 앞에 뭐 hello, hi는 이미 배웠던 거니까. 자,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누군가를 소개할 때, 가까이 있는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는 뭐라고 소개한다? This is 한 다음에 그 사람의 이름. 이름 또는 이름을 쓸 수도 있고요. 또는 말하는 사람과의 나와의 관계 이름이나 또는 관계를 뭐 나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말은 뭐 나의 형이다, 나의 여동생이다, 나의 뭐 남동생이다, 나의 엄마다, 아빠다, 할아버지다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이름을 쓰면 됩니다. 됐습니까? 응. 자, 그러면 이 문장이 따로 그냥 있다 치고 이 사람은 샘입니다 라는 표현은 뭐였더라? This is Sam. This is Sam. 이쪽은 샘이다. 그러면 이 샘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이름 C. 어, 물론 뭐 C는 이름 C인데 내가 C를 물어본 게 아니고 여섯 가지 질문 중 예, 뭐에 대한 대답이죠? 어떤 C를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C는 단어의 종류에 대한 얘기고 내가 궁금한 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냐고요. 모든 문장은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답으로 구성됩니다. 이 세상 모든 문장은 전부 다 이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답으로 구성됩니다. 한 문장 속에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다 들어있을 수도 있고요. 한 개만 들어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도 없는 문장은 없습니다. 여섯 가지 질문이 뭔지 모르나요? 여섯 가지 질문 뭐가 있어요? 이는 단어의 종류에 대한 얘기고요. 구분을 하세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여섯 가지 질문인지 단어의 종류인지 안만 길어봤자인지 누가 다 만드는 방법에 대한 얘기인지 여섯 가지 질문 바로 지난 시간에 했던 것 같은데요. 이 말로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어? 언제? 어디? 어디? 이 선생님 이거 가르쳐 줘야 됩니까? 네가 스스로 생각해내야지. 언제 어디 그다음 뭐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어떤 어떻게 어찌 왜 영어로도 가르쳐 줬는데요. 그쵸? 네. 영어로 해볼까요? What? 아, what이에요? 왜가? 아, why? Why? 모르겠고 What? 모르겠고 모르겠고 모르겠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아는 게 지금 두 개밖에 없으면 어떡합니까? 자, 이제 선생님이 오늘
가르쳐주면 몇 번째 가르쳐주는 거죠? 네 번째 가르쳐주는 거죠. 네 번 남았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언제는 when이라니까요. When. When. When do you get up? When do you go to school? 너 학교 언제 가니? 너 언제 일어나니? When do you get up? 너 언제 일어나니? When do you go to school? 너 학교 언제 가니? 언제? 언제? When. 영어는 입이 익히는 거지. 입 꼭 닫고 절대 기억이 남아있을 리가 없습니다. 언제 when? When. 언제 when? 어디? 어디? Where? Where? 너 어디 가니? Where do you go? Where do you go? Where do you go? Where 너, do you go? 너 어디 있니? Where are you? Where are you? 어디? Where? Where? 누구? 누구? 너 누구야? Who are you? 뭐라고? I. How are you? How are you가 너 누구냐입니까? I want. Who are you? Who are you? 너 누구야? Who are you? Who are you? 이건 바로 지난 시간에 했던 것 같은데, 그쵸? 그는 누구니? 그는 나의 남동생이다. 어? Who is he? Who is she? Who are you? 어? 맞죠? 네. 그 다음에 어떤 어떻게 어찌는 뭐였어? 어떻게. 너 어떻게 지내니? 네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안부 묻고 답하게 배웠던 거. 너 어떻게 지내니? How are you? How are you? 너 어떻게 지내니? 너 어떤 상태니? How are you? How are you? 너는 얼마나 나이가 들었니? How old are you? 했던 거 아니에요? 나이 묻고 답하기. 그쵸? How are you? 어떤 어떻게? 그래서 왜? Why? Why? 어떤 어떻게 왔지? 어떤 어떻게 왔지? How? 그게 그렇게 빨리빨리 붙여야 기억이 난다 했죠, 선생님이. 어떤 어떻게 왔지? How? How? 무엇? What? What? 누구? Who? Who? 어디? Where? Where? 언제? When? When? Where? Why? 왜? Why? Why? How? 어떤 어떻게? 너 어떻게 지내니? 너 How? 어떤? How? 이거 내가 해줘야 돼요. 네가 해야지. 네 머릿속에서. 무엇? 이거 뭐예요? 'What is this?' 이건 뭐예요? 'What is this?' 'What is this?' 누구? Who? 어디? Where? Where? 언제? When? When? 왜? Why? Why? 어떤 어떻게 어찌? What? 누구? Who? 어디? Where? 언제? When? 무엇? 이건 뭐예요? What? What is this? What is this? 이건 뭐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What is this?
What is it? 어떤 어떻게? Hmm? 너 어떻게 지내니? How? 이거 내가 해줘야 되냐고요. 네가 해야지. 응? 그렇죠? 어떻게 하면 잘 기억이 날까 고민 좀 하세요. 언제? When? 어디? Where? 누구? Who are you? 너 누구야? What? What? What is this?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어떻게 였지? 왜? Why? 어떤 어떻게 였지? 또 해야 돼, 선생님이? 응? 너 어떻게 지내니? How? 몇 학년 때 배운 거야? 3학년 때 배운 거죠. 됐습니까? 이건 여섯 가지 질문입니다. 문장을 구성하는 여섯 가지 질문. 모든 문장에는, 이 세상 모든 문장에는 최소한 이 여섯 개 중에 하나에 대한 대답이 들어 있어야지만 문장입니다. 아, 그러면 왜 했냐? 이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냐고요? 그러면 이게 궁금하면 B가 A하고 B하고 대화하는 걸로 이제 바꿔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됐습니까? A가 뭐라 뭐라 하고 물어봤더니 얘는 쌤이야 이랬어. 이 대답 듣고 싶은 A의 질문은 뭘까요?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 말이 들어가면 되겠죠. A가 하는 말 속에. 그래서 A가 하는 말을 우리말로 완성해 보세요. 쌤이라는 대답을 듣기 위한 A의 질문을 우리말로 완성해 보세요. 자, 요령을 하나 가르쳐 줄까요? 요걸 그대로 가져가서 이게 궁금하다 했으니까 요걸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묻는 말의 느낌으로 바꿔주면은 질문이 만들어질 텐데요. 이거 그대로 쓸게요. 일단 됐습니까? 근데 내가 하는 말은 묻는 말 만들라고 했으니까 이거 된다 했고요. 얘를 지우고 얘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라고 했어?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겠죠. 이쪽은 누구니? 이쪽은 쌤이야. 자, 선생님이 수업할 때 이 대답이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를 물어보면 우리말로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지 가르쳐 줬습니다. 선생님이 하는 건 지금 하는 건 영어가 아니고 그냥 국어예요. 국어. 자, 그러면 우리말로는 이쪽은 누구니? 라고 물었더니 This is Sam 이라고 답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쪽은 누구니? 라고 묻는 말을 영어로 하면 뭘까요? Who are you는 너는 누구니죠? 여기만 읽어보세요. This is. This is를 여기다가는 묻는 느낌으로 바꿔서 넣어주면 되겠네. Who is this? 여기만 읽어보세요. This is. 여기만 읽어보세요. Is this. 그래서 이쪽은 누구입니까? Who is this? This is Sam. Who is this? This is Sam. 얘는 소개시켜달라는 말일 수도 있겠죠, 이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에는 소개시켜달라는 말은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소개시켜다, 얘 누구야? 아, 쌤이야. 이런 대화도 가능하겠죠. 우리가 이미 배웠으니까, 이런 거. 됐습니까? 자, 이번엔 다른 질문. This is Sam은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누가? 다. 누가? 이쪽은 다 쌤이다.
이거 여기도 영어에도 우리말이랑 똑같은 표시했으면 누가 this가 다 이랬어요. 이게 누가 다죠? 영어에서 문장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슨 부분이다? 누가 다. 이건 학교에서는 주어와 동사라고 가르쳐줄 텐데요. 주어랑 동사라고 알려주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선생님은 주어 동사라는 말 대신에 누가 다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다 만드는 방법이 몇 가지 있다고 배웠죠? 세 가지도. 뭐가 있다고 그랬죠? 양념씨. 왜 제일 마지막부터 예, 순서대로 해주시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양념씨. 어떤 씨를 써서 지금 또 헷갈리는 게 뭔지 알아? 네가 얘기하는 거는 단어의 종류가 뭐가 있는가에 대한 대답이야. 어? 단어의 종류는 내가 중요한 순서대로 너한테 지금까지 가르쳐준 거 네 가지씩 가르쳐줬어. 앞으로 몇 가지 더 배울 거 있는데 단어의 종류가 무슨 무슨 씨라는 거야. 제일 중요한 씨가 무슨 씨라 그랬어요, 문장에서? 어떤 씨? 그랬어요? 하나 씨. 하나 씨가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그 다음 중요한 건 무슨 씨라 했습니까? 이름 씨. 이름 씨라고 했죠. 이름 씨를 구분하는 요령을 가르쳐줬는데요. 하다 씨는 뜻만 알면 아 이게 하다시구나 라는 거 쉽게 알 수 있으니까 이름씨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나 뭐에 대한 대답이면 이름씨라고 그랬습니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면 이름씨라고 그랬어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 이름씨가 된다 했어요. 누구하고 또 뭐 그래서 이름씨는 영어로 하면 who나 what에 대한 대답들이 이름씨다. 그 다음 중요한 건 무슨 씨가 가르쳐줬죠? 다음 중요한 게 어떤 씨? 그 다음 중요한 게 어찌 씨? 알겠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건 앞제비씨 그 다음에 또 뭐 양념씨도 있죠. 양념씨는 아무데나 뿌리는 양념이 아니고 양념씨 종류 기억나는 거 뭐가 있죠? 양념의 종류 뭐 소금도 있고 간장도 있고 케첩도 있고 뭐 이렇듯이 단어의 양념의 종류도 있죠. 능력의 양념이 있다고 그랬죠. 능력의 양념. 능력의 양념은 뜻은 뭐뭐 할 수 있다라는 양념이겠죠. 뭐죠, 걔가? I can swim. can의 뜻이 뭐예요? 뭐 할 수 있다 몰라요. 학교에서 학교에서 영어 수업 안 해요. 하긴 하는 거는 뭐예요?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I can swim, can you swim? 뭐 이런 거 배운 적 없어? 있죠. 뭐 할 수 있다라는 뜻이 이게 능력의 양념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는데요. 그다음 미래 양념도 있다고 그랬는데 미래 양념. 미래 양념은 뜻은 뭐겠어요? 능력의 양념의 뜻은 뭐뭐 할 수 있다니까. 어, 능력이네. 맞네. 뭐뭐 할 수 있으면 그 능력 자신의 능력이나 막 능력 얘기하는 거. 미래의 능력을 나타내는 말의 뜻은 무슨 뜻을 갖고 있는 말이겠어요?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진 양념이겠죠. 걔가 누구였죠? 뭐죠 얘가? Will. 학교에서 만난 적 있어요? 나랑도 만난 적 있을 것 같은데? 그쵸? 그 다음 뭐뭐 해야만 한다 의무
의무사항을 얘기하는 양념도 있다 했죠? 그럼 누구였죠? 의무사항. 의무사항, 의무의 양념은 뜻은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뜻으로서 학교에서 만나본 적 있죠? 뭐예요? 슈드. 처음 봐요? 처음 봅니까? 아니요. 에이. 자, 이건 단어의 종류에 대한 답이고요. 누가 다 만드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양념씨도 있고. 양념씨 뒤에는 반드시 무슨 뜻을 가진 말이 와야 된다고 그랬는데. 하다 시가 와야 되는 게 아니고 하다라는 의미. 물론 하다 시도 포함되겠지. 원래 모습대로 와야 되는. 또 다른 방법. 양념 시 쓰는 방법도 있고 또. 양념 쓰는 방법도 있고. 이거 몇 번째 얘기하는 거죠? 여섯 번째 얘기하는 거죠, 이거? 지금 하는 거? 누가 다 만드는 방법. 두 번 남았어요.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부터 딱 밤인데.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세 가지 순서대로 얘기해달라고 그러면 제일 첫 번째가 비동사였습니다. 그렇죠? 뭐 비동사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고 비동사의 뜻은 몇 가지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비동사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죠? 종류는 몇 가지가 있죠? 몇 가지? 어? 몇 가지? 여섯 가지나 있어. 와. 어? 세 가지가 있어. 왜 자꾸 찍어? 아는 게 아니고 찍는 것 같은데? 어, 세 가지가 있어. 그럼 세 가지를 말해봐. I am, he is, she is, this is, you are, we are, they are, am is, are. 뜻은 몇 가지가 있죠? 두 가지. 뭐요? 이가 있다. 어, 이거는 확실하게 알고 있네. 그렇습니까? 자, 누가 다 만드는 첫 번째 방법 비동사고, 두 번째 방법은? 어떤 시. 뭐라고요? 어떤 시. 어떤 시를 쓴다고요? 왜 이게 가르쳐 주는 걸 다 섞어 놓습니까? 어, 네 방에 가면은 막 정리정돈이 하나도 안 돼 있을 것 같아. 막 이것저것 막 다 섞여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여섯 가지 질문을 선생님이 얘기 설명하고 있는 건지, 단어의 종류 무슨 시 구분하기를 하는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을 얘기하는. 하다시 뭐를 쓰는 경우, 두 쓰는 경우랑 또 더즈. 뭐? 지금 설명하는 건 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누가, 이쪽이, 다, 쌤이다. 문장이죠, 문장. 그렇죠? 그럼 누가 this is Sam 이란 표현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지금 뭐가 사용된 거예요? 비동사 사용된 거죠. 됐습니까? 만약에 이쪽은 Sam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얘는 Sam이 아니야. 얘 Sam인 줄 알았지? Sam 아니야 라는 표현이라면. 이쪽은 쌤이 아니다. This is isn't. 처음 봐요.
isn't. isn't 뭐의 줄임말이라고 학교에서도 배웠나요? is not. 그래. 이쪽은 쌤이 아닙니다. This is to. This isn't Sam. This isn't Sam. isn't 아시라고 읽으시든지. 이쪽은 쌤이 아닙니다. This is not Sam. This is not Sam. 이쪽은 쌤이니? This is Sam. Is this Sam? 그래, this is를 is this 하면 묻는 느낌 들 거 아니에요. 자, 지금 이제 세 가지 버전. 누가 다라고 말하는 방법, 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방법, 그 다음에 물음표 붙이는 세 가지 연습해 보겠습니다. 이쪽은 쌤이에요. This is Sam. 예, 이쪽은 쌤이 아니에요. This is not Sam. This is not Sam. 이쪽이 쌤입니까? Is this Sam? Is this Sam?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할아버지 이쪽은 쌤입니다. Grandpa, this is Sam. This is Sam. Grandpa, this is Sam.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고요? Is this Sam? 이 대답이 듣고 싶다니까. 뭔가 대답이 듣고 싶다 그러면 네 머릿속에서 어떤 순서대로 해야 되냐, 이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지? 부터 시작하면 되는데요. 쌤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 그래. 그러면 얘 지우고 묻는 말은 이쪽은 누구입니까? 이거 만들어 보래잖아요. 이쪽은 누구예요? 이 사람 누굽니까? This is... 지금 이제 하라고 하는 거 선생님이 언제 설명하고 물어보고 있죠? 어, 그렇지. 이쪽은 누굽니까? 라고 묻는 표현 아까 연습해봤죠? 뭐였더라? 누구가 영어로 뭐였더라? 'What is this?' 'What' 하면 연달아 떠오르는 게 'What is this?' 뭐 이런 거 아니에요? 'What is this?'가 뭐 무슨 뜻이었더라? 'What is this? What is that?' 'What은 무엇이잖아요. 이거 또 해야 돼. 여섯 가지 질문. 언제? 언제가 영어로 뭐였지? When. 누구는 뭔데, 영어? 내가 이 말 할까? 너 누구야가 뭐였어? 너 누구야가 영어로 뭐해? 어? 뭐라고? 그 얘기 안 들려. 자신이 없냐? 틀려도 자신 있게 해야지 기억에 남지. 너 누구야? Who are you? 그래.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묻는 말이 뭐였어요? 이쪽은 누구입니까?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뭐냐고 묻고 있습니다. 또 가르쳐 줄게요. Who is this? Who is this? 얘가 who가 되고 this is는 묻는 느낌 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얘가 여섯 가지 질문에 who에 대한 대답이야? 묻는 사람 그러면 여섯 가지 영어는 여섯 가지 질문부터 써야 된다 했으니까 이게 궁금해서 이게 앞으로 가서 who 됐고 여기 this is 있으니까 this is는 묻는 느낌 안 들고 this is를 묻는 느낌 들게 읽으면 뭐가 돼?
this? 그래서 이쪽은 누굽니까? 라는 질문 뭐였어? Who... 선생님 눈치는 그만 보고 네 머릿속을 좀 쳐다봐. Who is this? Who is this? 이쪽은 누굽니까? Who is this? 얘는 누구니? Who is this? Who is this? 얘는 쌤이에요. This is Sam. 오케이, 요것도 아까 가르쳐줬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쌤인 줄 알았지? 이쪽은 쌤이 아닙니다. 라는 표현은 뭐였더라? This is not Sam. 이쪽은 쌤이니? 라고 묻는 말은? Who 그거는 이쪽은 누구입니까? 를 만들어 본 거고 이쪽은 쌤이니? 라고 묻는 말은 뭐냐고요? Is this Sam? 뭐라고요? Is this Sam? Is this Sam? 이쪽은 쌤이니? Sam? 이쪽은 쌤, 선생님 너 공부할 때 보면 자꾸 이렇게 눈치를 본다. 눈치 보지 말고 내가 그냥 묻는 거에 대해서 네 머릿속을 좀 쳐다봐. 이쪽은 쌤이니? Is this Sam? Is this Sam? 이쪽은 쌤이 아닙니다. This is not Sam. 오케이, 얘는 쌤이에요. This is Sam. 오케이, 얘는 누구니? How are you? 그건 아니야. Oh, 이쪽은 누구니? Who is this? Who is this? 됐습니까? 네. 오케이. 눈치 보면 머릿속에 하나도 안 들어올 것 같아. 어? 눈치는 좀 그만 보고요. 네 머릿속을 자꾸 좀 쳐다보는 연습을 좀 하세요. 알겠습니까? 뭐 그 눈치를 봅니까? 어? 너 눈치, 그러니까 이게 뭐 학습지 같은 거 많이 했는데 보면 되게 안 좋은 버릇이 내가 계속 관찰되는데. 응? 그냥 시간 빨리빨리 넘기려고. 어? 이렇게 말하면 맞나 틀렸나를 자꾸 선생님 눈치를 봅니다. 어? 그래갖고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겠니? 어? 빨리 좀 버릇 좀 바꿔라.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하고요. 여기까지 우리 했어요. 이렇게 이어서 하려는 게 힘들다. 자, 누군가가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아, 쌤, 이분은 나의 할아버지다. 라는 걸 영어로 표현하면, 쌤. 쌤. This is my grandpa. Okay, grandpa하고 똑같은 뜻을 가진 말을 배운 것 같은데요. grandpa하고 같은 뜻을 가진 말은, grandfather가 있죠. grandpa 말고 grandfather 한번 적어볼까요? father입니까? father입니까? father야, father야. father. 그러면 당연히 F지. 그 소리 했으니까 아 소리 내면 파 되겠네. 파 아 소리 내는 소 누구야? 파더야? 파더? 자, 지난 시간에 이쪽은 나의 아빠입니다 했어 안 했어? 그때 파더 했어 안 했어? 어? 파더야? 파더? 어? 파? 더다 파더 TH 드스 어? 몇 가지 소리? 파. 파. 얘는? 덜. 덜. 했어, 안 했어? 했죠. 자, 이거 누가 하는 말일까? 엔. 엔이 하는 말이야. 좋아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쌤, 이쪽은 나의 할아버지야. 쌤, this is my grandfather.
grandfather, 너 스펠링 틀려서 내가 갈 수 없다. Father 쓰고 있어. Father. Father이 아니고 father다. Father. Sam, this is my grandfather. Okay. 그래서 my grandfather의 뜻은 나의 할아버지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묻는 사람이 뭐라고 물어보면 되나요? Who is this? Who is this? 이쪽은 누구니? 이쪽은 그걸 영어로 해보면요. 이쪽은 누구니? 얘는 누구니? 이 사람 누구니?를 영어로 표현하면 방금 네가 했잖아. Who is this? 어? 뭐를 해야 되는지도 모릅니까? 이쪽은 누구니? Who is this? Who is this? 이 사람은 나의 할아버지가 아니다. This is not grandfather. 이쪽은 나의 아빠가 아니다 말고요. 이쪽은 나의 할아버지가 아니다. This is not grandfather. 얘는 없어도 되나요? 이쪽은 나의 할아버지, 나의 할아버지가 아니다. This is not This is not my grandfather. 이쪽은 나의 할아버지입니까? Is this my grandfather? Is this my grandfather? Is this my grandfather? 됐습니까? 네. 다양한 묻는 말과 아니라고 얘기하는 말과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말 연습시켰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이제 밑에 이 정도 했으면 밑에 그 다음 말을 할 사람은 일단 누구 아니면 누구겠죠. 그 다음 말 할 사람은 누구 아니면 누굴까요? 샘 아니면 샘 아니면 또는 아 애니 또 말할 차례입니까? 자, 그래서 그 다음 하는 말 보겠습니다. 아, 여기 끝났네요. 여기까지 한 대화가 끝난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서부터는 새로운 대화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대화를 쭉 한번 크게 보면서 잠깐 파악해보면 여기서 이미 아는 사이는 샘하고 앤 샘과 앤 더 없나요? 이미 아는 사이 누구하고 누구도 이미 아는 사이야? N하고 N의 할아버지는 당연히 서로 아는 사이겠죠. 처음 만난 사람은 누구랑 누구예요? 샘과 N의 할아버지. 처음 만났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아이고야. 버렸네. 여기 또 새로운 대화입니다. 얘는 뭐예요? Hi Peter. Hi Peter 또는 Hello Peter. Hello Peter. Hello 어떻게 쓴다고 그랬더라? H-E-L-O. Hello 아니고 Hello. 아까 H-A라고 그랬었는데 기억해 두시고요. 됐습니까? Hi Peter. Hi Peter. 그랬더니 Hello, Sam. Hello, Sam. 자,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너 말고 딴 거 써볼까? 일단 누군가가 뭐라고 하냐? Hi, Peter 라고 얘기했어. 됐습니까? 응. 그럼 이 말한 사람은 절대 누구일 리는 없어. 무슨? 피터일 리는 없죠. 쌤. 어? 지금 새로운 대화는 쌤이랑 애는 지금 다 없어졌어. 할아버지 다 없어졌고 새로운 대화라고요. 아까랑은 그냥 아까 그러니까 1번 대화가 있고 2번 대화라고요. 어?
이 말 하는 사람 피터일 리는 없죠? 이 말을 듣고 누군가가 답합니다. 뭐라고 그러겠어요? Hi, Sam. Hi, Sam. 그러죠. 됐습니까? 안 따라 했나? 짜증나네. 오늘따라 얘도 이렇게 셉 쓰고 있어. 누군가가 뭐라고 했다? Hi, Sam. 이라고 하고 있죠. 그럼 이제 이름 다 적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 말한 사람은 누구? Sam. Sam이고. 여기 이 말한 사람은 누구? Peter. 됐습니까? 이제 등장인물 총 3명이 또 나오는 새로운 대화가 시작될 건데 일단 2명의 이름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예.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둘의 관계가 처음 만났는지 이미 알고 있는 사이인지도 알 수 있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했어요. Hi, Sam. Hi, Sam. 자, 그러고 나서 누군가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Sam. Sam. This is my cousin. Cousin. 한번 써볼까요? See you. Okay. Cousin spelling. 아까 전에 grandfather, grandpa. 아, grandpa는 맞았고, grandpa도 틀렸었지. grandpa 썼었지. Okay. Cousin도. Okay. 그래서 이쪽은 나의 사촌이다. This is my cousin. This is my cousin. 이쪽은 나의 사촌이 아니다. This is not. 이쪽은 나의 사촌인가요? It is my cousin.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다면? Who is this? 또 눈치 보고 있다. 뭐라고요? Who is this? Who is this가 무슨 뜻이길래? 얘는 누구니? 이쪽은 누구니? 이 사람은 누구니? 뭐 다 똑같이 씁니다, 영어에서는.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굽니까? This is my cousin. 아, 영어로 말하면 이쪽은 누굽니까? 를 영어로 표현하면 Who is this? Who is this? 했더니 대답이 This is my cousin.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건 누가 말하는 거야? 피터가 말한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샘, this is my cousin. 오케이. 그랬더니 누군가가 또 말을 합니다. 뭐라 그래요? They. This is Sam. 오케이. They. This is Sam. 사람 이름은 문장에 어디에 있던 첫 글자를 대문자로 써야 돼요. 어쨌든 이건 누가 말하는 걸까요? Peter가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Dave야. 얘는 Sam이야. Dave. Dave. This is Sam. This is Sam. Dave. This is Sam. Sam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고요? Who this is? 다시 Who is this? Who is this가 무슨 뜻이길래 이쪽은 누구시니? 얘는 누구니? 이 사람 누구니? 이쪽은 누구시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nice meet 이렇게 떠듬떠듬 하지 말고요. 스피킹을 안 합니다 지금 보니까. 어? 영어는 입이 공부하는 거고 손이 공부하는 겁니다. Nice meet you. Nice meet you. Nice meet you. Nice to meet you. 빨리 하면 따로따로 읽으면 meet. Meet. You. You. Meet you. Meet you. Meet you. Meet you. Meet you. Meet you.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이건 누가 말하는 걸까요? Sam. 이건 Sam이 말하는 거예요. 갑자기 Dave가 나왔는데 Dave는 누구죠? 도대체? 피터의 친구입니까? 그래서 만나서 반갑다 데이브야 라는 표현은 Nice to meet you, Dave. Nice to meet you, Dave. 문장의 시작은 대문자로 해야 되는데 아까 선생님이 소문자로 실수했네요. Nice to meet you, Dave. Okay. Nice to meet you, Dave. Okay. 그랬더니 누군가가 또 말하네요. 뭐라 nice 그래요? To meet you. 이건 누가 말하는 걸까요? 얘는 데이브와 데이브가 말하는 거. 오케이. 그래서 데이브는 누군가요? 필터의 친구? 친구다. 이거 읽어보세요. 아 맞네. 사촌. 읽으라고. 커슨. 뜻이 뭔데? 사촌. 무슨 친구입니까 친구는? 어? 오케이. 여기에 마이는 This is Peter's cousin이죠. 그렇죠? 이거 점 찍고 S 왜 한다 그랬더라? 저거 그 줄여서 줄여서 쓴 거다? 아닌데요. 뭐뭐의 라는 뜻인데요. 피터의 라는 뜻인데 이거. 자 오늘은 누군가 소개하는 표현과 만나서 반갑다는 표현하는 거. 지난 시간에 틀렸는 거 세 개나 있습니다, 문장에. 그것도 고쳐주시고요. 오케이. 오케이, 수고했습니다.